특별 근로감독관 조장통의 김동욱 씨, 구해줘 홈즈의 김숙 씨, 장토연. 네, 축하드립니다. 홍현희 씨 축하드립니다. 대상에는 특별 근로감독관 조장통의 김동욱 씨, 김동욱 씨 축하드립니다. 축하드립니다. 뭐 어차피 관둘 거. 끝나고 나서 너무나 큰 영광스러운 이런 상들을 주셔서 네, 정말 몸둘바를 모르겠습니다. 작년에 TV를 집에서 보고 있었거든요. 성훈 씨가 최우수상 받으면서 20몇 년 만에 여기 처음 시상식에 왔었다고. MBC 시상식에 26년 만에 처음 왔거든요. 왜 구질구질하게 저런 얘기를 하나 했는데, 아, 제가 25년 만에 처음 시상식에 왔거든요. 오, 정말요? 제가 방송 3사의 연예대상에서 상을 받은 게 지금 처음인데, 제가 저기 앉아가지고 가만히 여기 위를 쳐다봤는데 계단이 5계단인데 이거 5계단 올라오는 데까지 13년이 걸린 거예요.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, 장도연 너 나 멋있다. 너가 나여서 너무 좋아. 축하드립니다. 지금 누가 봐도 레슬링 한 후에 지금 저한테 연예대상을 보면서 너도 언젠가 저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, 신상을 정말 타고 싶었는데 타지 못했거든요. 제가 평생 받을 수 없는 상이라고 생각을 했던 상이 바로 이 신인상인데, 산슬 씨 축하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